네,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제가 그래서 그 강대살이라는 그런 약초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효능과 부작용, 또 먹는 법, 그리고 또 이거를 강대살이를 또 저희가 이렇게 채취를 하지 못해서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그거 사는 곳까지, 파는 곳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강대살이가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관절을 완화시켜주고 예방해주고요. 그리고 고혈압, 동맥경화, 남성들의 병증, 발기부전, 조로증 등 성기능 장애에 도움이 되고요. 근골 강화, 류마티즘에 의한 요통, 신경통, 마비 증상, 안면마비, 소아마비, 후유증 등 이와 같은 질병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치료와 예방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강대살이를 채취하는 시기는요. 보통 강대살이는 나물로는 봄에 채취하여 복용하지만 잎과 순을 채취하여 꽃이 피는 무렵에 잎이 붙은 부분을 잘라 물에 씻고 티겹을 고르고 자르고 하여 햇볕에 잘 말려 보관하고 필요한 시기에 복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 줄기는 연중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만큼 잘라 말려 사용하면 되죠. 뿌리도 약용으로 써도 되는데 그 양은 많지 않아 본인이 직접 채취하여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대살이의 효능이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채취하는 법과 이제 먹는 법도 알려드렸는데요. 부작용도 약간 있어서요. 쓰고 맵고 독성도 약간 있으며 통증과 마비 증상,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약재입니다. 요 강대살이라는 것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이 마당에 그 쌀잎이라고 해가지고 마당에 빗자루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강대살이의 복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약재는 처음에는 조금씩 달여서 차로 드시는 것이 좋으며 차츰 내 몸에 어떠한 부작용은 없는지 또 느끼며 차츰 늘려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강대살이도 처음 드시는 분은 한줌 정도 물 2리터를 부어주고 처음에는 센 불로 끓여주고 차츰 내려서 물이 반으로 되면 끄시고 하루 3컵 정도 섭취하면 좋은 방법이 됩니다. 복용 중에 부작용이 있다면 중단하거나 양을 줄여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어린이는 복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대살이가 이렇게 좋은 약효 효능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국 어느 각지에나 뭐 산에서나 야산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요즘 산업화된 시대에 저희가 또 이거를 채취를 하러 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을 어디서 사야 되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디서 파는지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대살이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강대살이를 썰어서 잘 말린 상태로 3kg로 35,000원이고요. 5kg를 주문하시면 5만 원이고 택배비는 무료 배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네이버에서 제가 찾았는데요. 행성약초라고 뭐 다른 곳에서 또 파는 것도 있지만 제가 찾은 곳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뭐 네, 행성약초에서 협찬을 받은 것은 전혀 아니오니까 오해 마시기 바라고요. 파는 곳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제가 문자로도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허리 통증이라든지 관절 통증 이런 통증들이 조금씩 조금씩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앞으로 이런
약초라든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올릴 것이니 여러분도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조회를 해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